먹어 먹어 헤이 먹어 먹어 헤이 랄랄랄랄라 밥 먹자. 에? 자 선생님 고모래 고모. 아이고 먹어. 아이 안 먹지. 먹어 살아. 아이고 입맛도 없고 아이고 아이고 야. 근데 보면 볼수록 부경보시 자꾸만 생각나요. 어머니 아버지 오늘 좋은 곳으로 모실게요.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.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며 특별히 준비했습니다. 맛과 분위기, 영양까지 별 다섯 개 맛집들을 공개합니다. 나 실제 괴로운다 잊으시고 어머님 아버지 저 이제까지 많이 먹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. 그래서 준비한 한정식 익숙하지만 격식 차린 음식입니다. 여러분 보십시오. 와 아름다워. 예술이야 예술이야 감동이야. 아, 제가 부모님이라도 이런 음식을 받아보면 선택 잘했는데 이러실 것 같아. 와, 여러분 근데 이 샐러드가 좀 독특해요. 어, 유채꽃 그냥 밖에서 유채꽃 난 거 그냥 뜯어왔어. 그리고 이거 어유 보라색 이 들꽃 그냥 무에서 나오는 그 무꽃을 그냥 뜯어오신 거. 무꽃, 유채꽃 이게 그냥 자연에서 그냥 난 거라서 그냥 건강하네. 그냥 건강해. 자 그리고 이 앞에 보시면 이양도 뿔소라. 두 말할 게 없어. 제주산 뿔소라 쫄깃쫄깃한 고소한 고기야 고기. 이른 더위 달래줄 물회로 찬 음식 한상 마무리. 찬 음식 하면 뭐겠습니까? 물회, 제주 물회. 시원하게 들이키는 그 물의 물에. 맛이 있잖아요. 그렇네. 아, 물에 밥 말고 싶다. 와. 한정식의 하이라이트 등장. 야, 이게 정말 진정한 한정식이지. 아, 돌솥밥인데. 야, 전복 돌솥밥. 국이 성게국이고 갈치조림에 옥돔에 돈백고기에 게장에. 각종 나물, 나물도 여기서 그냥 다 재배하는 천연 나물. 이거 어쩌라고? 몇 가지 음식을 내가 먹으라고? 와, 너무 두꺼. 갈치 진짜 실하다. 와, 이거 무슨 일이야? 그리고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생선 또 이렇게 또 다듬어 줘야 돼 이렇게. 여러분 또 마지막 또 하이라이트 비벼보겠습니다. 비빔밥을 위해 준비한 나물들의 활약이 드디어 시작됩니다. 좌선생의 특급 비빔밥을 만들었어요. 비벼 비벼 막 비벼. 전복도 씹히고 나물도 아삭아삭 씹히고 아 참기름 꼬치 올라오고 아 배불러. 어버이날 부모님과 함께하는 푸짐한 한상. 특별한 날 부모님을 위한 더 특별한 음식. 두만 하면 잔소리. 두 번째 맛집은요. 여러분 두 번째 맛집 말고기 전문점으로 왔습니다. 딸그락 초원에서 말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. 와 얘 기름 뚝뚝 떨어지는 거 봐. 우와 와우. 아 말고기. 아 전 한우인 줄 알았어요. 말고기였네요. 와. 지금 말이 됐어요 지금. 어우 이거 한점 먹을 때마다 이거 뭔가 말로 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 지방이 뭔가 말 근육으로 변하는 듯한 느낌이. 아 고기 너무 들어. 이건 소고기도 아닌 게 돼지고기도 아닌 게 보양이 되는 듯한 느낌입니다. 말고기의 온전한 풍미가 느껴지는 말고기 회. 참치 같아. 야, 이건 예전 먹어도 이렇게 정말 신선해요. 아, 소금 살짝 찍어가지고
와, 최고급 참치회보다 더 맛있다. 아, 정말 진심. 와, 세 젓가락만 해 다 먹어버렸네요. 쫀쫀한 육질에 담백함과 달콤함을 어우르는 말고기 육회. 아유, 아, 맛있어 보인다. 아우, 시원하다. 어? 말고기 코스의 말미는 뜨겁게 마무리해주는데요. 마지막은 국물 샤부샤부. 말고기로 또 요리가 굉장히 많네요. 그럼요, 종류가 다양하죠. 어, 담백해. 역시 샤부샤부는 이렇게 담백한 국물 맛에. 아, 부럽다, 자영국. 찌릿한 게 그냥 발끝에서부터 그냥 머리끝까지 그냥 쫙 올라옵니다. 그냥 찌릿찌릿합니다. 원기가 필요하신 부모님에게 말의 기운을 전해드립니다. 높디 높은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제대로 된 맛집. 그 마지막은 보양식의 대표주자들이 준비했습니다. 우리 부모님을 보양시켜드릴 세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. 박수! 음식도 시커멓고 우리 사장님도 시커멓고 팥죽 전문점인 것 같습니다. 뚝배기에 나오는 팥죽. 아, 근데 대추가 이렇게 대추가 전복도 있고. 한심하게 저를 바라보는 거 봐봐. 사장님, 그렇게 한심하게만 바라보지 마시고 설명 좀 부탁드려요. 흑미가 들어가서 검은색입니다. 당 육수에 흑미 가루를 갈아서 넣어서 이제 육수를 따로 만들었어요.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이 좀 많이 오겠어요. 부모님 보양시켜 드리려고 이제 모셔가지고 오시거나. 그러니까 요즘은 그리고 건강들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. 네네네. 그러니까 꼭 어르신들 아니어도 이제 가족들 뭐 자식들 데려서 이제 한번 이제 몸보신하러 이제 오시고. 아, 네, 그런. 네. 지금 앞에 있는 지금 이 음식도 좀 소개를 좀 시켜 주시죠. 보이는 게 오리고기고요. 네네. 여기 딱 둘러져 있는 게 전복. 네, 생전복을 이제 따서 이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한번 익혀서 왔어요? 예, 네, 네, 저희가 초발을 하는 이유가 오리고기에서 뭐 잡냄새도 날 수도 있고 아, 약간 질길 수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희들이 최소화해서 이제 손님들이 바로 맛있게 빠른 시간에 드실 수 있게 맞아요, 초발을 맞아요, 해서 맞아요, 이제 맞아요, 맞아요. 맛있게 제가 잘 먹어보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먼저 흑미 삼계탕부터 맛봐볼까요? 전 이런 거 좋아하고 젓가락으로 이 회오리를 착 채야 돼. 쏙쏙쏙 이렇게 쏙쏙쏙쏙 예. 다 빼 그냥. 전 삼계탕 이렇게 먹어요. 저. 다시 떨고 떨고. 자, 어느 정도 뼈가 다 됐어요. 이렇게 이제는 먹어야죠. 와, 야, 색감. 아, 저렇게 되는구나. 야, 전복 한 미를 통째로 먹는 거예요? 흑미가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더 구수해. 담백하고 찰지고 뭔가 더 땀이 확 올라오네. 굉장히 든든한 보양식 느낌이 나. 그렇죠. 부모님들 좋아하시는. 네. 우리 지금 아까 오리하고 생전복 들어간 거죠? 아, 이게 일단 첫 맛은 매콤해. 달콤하고 짭짤하고 그냥 맵 단짠. 오리고기는 쫄깃하고 활 전복을 써서 부드럽고 신선한 체질이 있어서 아삭아삭아삭아삭 맵 단짠 부드럽고 쫄깃하고 아삭하고. 흑미 삼계탕에다가 이 맵 단짠의 두루치기를 딱 올려가지고 맞아, 맞아. 이거야. 너무 잘 맞잖아. 구수하잖아. 매콤하잖아. 달콤하잖아. 짭짤하잖아. 이거 맛있잖아. 아유, 부모님 죄송합니다. 오늘 제가 보양 다 했습니다. 아유, 흥미로운 닭과 오리의 만남. 어머님, 아버지 기다리세요. 부모님 모시고 어디 갈까?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. 입맛과 마음까지 꽉 채워줄
효도 맛집들이 있습니다. 어머님, 아버지, 맛있는 음식 드시고 오래오래 건강하세요.